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나아갈 길을 조망해보는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.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도 남쪽 서귀포시의 외곽 지역. 수백 미터에 걸쳐 대형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. 국제학교가 밀집한 영어 교육도시입니다. 학교 수는 4개. 각 학교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3개는 미국과 영국, 캐나다 등 외국의 본교가 있습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JDC가 함께 만들었습니다.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 환경, 그리고 뭐 근린공원, 곧잘 도립공원, 상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영어 교육 도시입니다, 말 그대로. 유치가 쉽진 않았지만 행정과 공기업이 힘을 합쳐 이뤄냈습니다. 캐나다가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쪽 학교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지키는 게 우선인지. 열매는 달았습니다. 국제학교 졸업생의 93%는 해외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국제학교 4곳이 운영 중인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앞으로 이 학교 부지에 국제학교 3곳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. 현재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 4곳의 학생 수는 4,800여 명입니다. 앞으로 학교 3개가 더 들어서면 학생 수만 9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국제학교 재학생의 소득 창출 효과는 1,9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. 학생 1인당 연간 4,100만 원에 이릅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한 발 더 나아가 외국 대학의 캠퍼스도 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해 제주 남부를 국내 최대의 세계적 교육단지로 특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.